조앤 치버 씨는 샌 안토니오 지역의 자선가로 지난 화요일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딱지를 받았습니다. 치버 씨는 수년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녀는 트레인 조라는 비영리 푸드트럭을 알게 되었고 이 트럭에서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요리사이자 작가인 레이첼 레이시의 쿠킹쇼에서도 그녀가 베푸는 자선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저녁 자전거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4명이 음식 대신 돈을 먹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 경찰들은 치버 씨가 허가 없이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으며 트럭에서 일하려고 가져온 그녀의 자동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버 씨는 그녀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텍사스주 종교의 자유보호법에 의거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